스노실렌 실물기둥 옆에서 자발적 학습 조직, 학습일보 사람들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국제 스누젤렌 협회 한국 지부로서 스누젤렌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의 스누젤렌 학습일보 사람들이 스누젤렌실에서 오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누젤렌의 발전을 위해 작업, 운동, 심리,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부를 조직하여 치료적, 교육적 접근을 위한 스누젤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에선 다양한 감각 중 미각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습니다. 스누젤렌실 분위기는 미각을 자극하는 노랑과 주황색을 바탕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이 나는 음식을 맛보고 그 음식이나 맛에 관련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오늘 진행자가 제공한 맛과 자신이 떠오른 기억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미각과 후각을 통해 더욱 풍부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감각적 정보가 우리의 뇌의 변형계를 통해 대뇌에 전달되면서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스누젤렌실에서는 맛과 냄새를 통해 즐겁고 편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기억을 촉진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스누젤렌 진행 단계 중 이완입니다. 참가자들은 어두워진 스누젤렌실 소파, 쿠션 등에 기대거나 누워서 이완을 합니다. 물 기둥 옆 소파 사람들이 누워있고 앉아있습니다. 빛이 스누젤렌실 바닥에 조명과 천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피드백을 나누며 스누젤렌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용 교육에서의 적용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스누젤렌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학술부 사람들이 오늘 시연한 프로그램 의견을 나누고 진행자는 의견을 적고 있습니다.